대범한 포즈를 지어야 돼. 그렇지, 너 지금 너무 쑥스러워해. 어떻게 하지? 어, 다리 지금 좋았어. 맞아요? 그럼요. 맞아. 아,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언니, 아니, 선생님, 빨리 들어가세요. 목공이면 네. 선생님, 안에서는 못 담을 것 같은데요? 노래. 그럼 얘 노래를 뭘 불러야 돼? 오픈 축하합니다 해야 돼? 오픈 축하합니다. 시들 시작. 오픈 축하합니다. 오픈 축하합니다. 나만 잘 되게. 내 옆에 있는데. 나만 잘 되게. 숯불 전경 이게. 와, 감사합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오, 진짜 천둥 안 떨어지네. 저 진짜 신기하다. 한 방울도 안 기술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깨끗하다. 다시 한번 써도 되겠다. 언제? 다음 주 복콩이 생일날. 복콩이 생일날 그거 한번 더 쓰자. 소분에서 선물 주신 화장실용 스피커입니다. 저도 화장실의 감성을 한 스푼 더해보고자 가로채웠어요. 근데 저번에 위드데이 할 때 이렇게 충전기까지 찾아가지고 충전도 시켜서 넣어놨는데 아무도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 내일 새로운 개강을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충전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켰어. 하나, 둘, 셋, 쏙. 귀여워. 쏙 빠졌어요. 오늘 뭐였지? 플루였나? 응. 왜 안 왔어? 넌 진짜 이 알짜배기 정보들도 모르고 어떻게 살라 그러니? 들었어? 오늘? 난 당연히 들었지. 나는 옆에서 그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들 네 분 계셨거든? 난 그분 챙기느냐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또 계시구나. 내 그분 엄청 챙겼어. 야, 지금 너가 누굴 챙기냐, 설마. 없어졌다고 챙겨. 너 자신을 챙겨. 놀리는 거 맞지? 놀리는 거지? 너 걱정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정가 우리 삼재야. 야, 안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 정경은 승훈이가 삼재래? 그래서 맞아요, 저희 마지막 삼재예요. 그랬더니 우정경, 네. 한승훈, 김다혜 삼재입니다. 그러는 거야. 맞아, 근데 선생님이 근데 진짜 삼재는 서림이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서림 언니는 삼재가 아니어서 야, 인명피해가 아니, 없어. 서림은 대체 어떻게 운전하고 타고 다니지? 서림 언니는 지금까지도 목숨을 잘 부지하고 산 거지? 그 언니는 그냥 삼재가 아니라 삼복이야, 삼복. 야, 나는 이제 초보 운전 부적도 없이 운전해. 그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니야? 베스트 드라이버로 봤는데. 응. 원래 그 한창 자신감 올랐을 때가 사무실이면. 나 오늘도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난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제 딱 겸손해야 될 시기긴 해. 내가 봤을 때. 알겠어. 겸손할게. 넌 진짜 재미를 찾는 아이구나. 어? 그거야. 인생의 재미야. 너 진짜 재미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표본이 있잖아. 우정경, 태재. 야, 너 빨리 태재 언니랑 나한테 10만 원씩 입금해. 교훈 얻었으니까. 아이, 그 살 기회를 줘. 알겠어. 다음에 주면 내가 사지. 너가 교훈비라는 명목으로 밥 한번 사. 아, 알았어. 최면 플라스틱이 돼 있네요.
캠핑 온 느낌이야. 되게 따가인가요? 아짜 아짜. 귀엽. 종경이가 사진 빠질랜. 당 딸릴 것 같아. 엄청나요. 반짝반짝. 소주 3병 마신 선생님은 얼굴에 광이 나요. 어제 소주 3병 마셨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리에서 술 먹고 다시 만났어. 하루에 두 번 봤어 정원 선생님을. 좋아? 너무 웃긴데 지금 이상아. 망원동에서 나. 우리 뭐 먹을까? 뭐 먹었어? 나 배불러. 나도 배불러. 나 공허함을 방금 햄버거로 밀어 넣었거든. 나는 막 뭐 많은 거. 그래가지고. 전 이거 하나 더.